네, 첫 수업 소감 들어봐야겠죠? 다들 어땠나요? 네, 각자의 큰언니 간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. 특히 앞으로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것이 인상 깊었어요. 제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계획은 잘 세워서 원하는 꿈을 모두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소감 잘 들었어요.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다니 저도 기분이 좋아요.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? 주말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친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이번 주말에 친구를 만날까 해요. 아, 네, 맞아요. 그리고 또한 가지의 표현을 더 배웠죠? 자,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아요. 텔레비전을 같이 봐요. 밥을 먹어요. 텔레비전을 봐요. 이 동작을 동시에 해요.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?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. 네, 첫 수업인데 어땠나요? 재미있었나요? 네, 재밌었어요. 네, 저도 오늘 친구들 처음 만나봤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세종학당 학생 여러분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